이마는 소프리마 사하기만의 복합이마인데 그냥 사하기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하기만의 체인감이 강하고 사무적이고 지략적이고 사회성이 좋은 이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소프리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프리마의 특징은 논리적인 성격입니다. 이마에 굴곡이 없고 수려하여 결혼 운이 좋고 배우자 보기 좋은 이마입니다. 이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긴 눈썹이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눈썹털이 미세하게 끊긴 눈썹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관상이 제복이 안 좋으면 직업운이 안 좋은 눈썹인데 원빈은 전체적인 관상이 좋아서 일을 최대한 안 하려는 성향을 지닌 눈썹으로 보면 됩니다. 저렇게 눈썹이 끊기면 일반인들은 직업운이 안 좋습니다. 원빈은 다른 부위는 완벽하게 다 좋은데 눈썹만 약간 안 좋습니다. 제복이 좋으니 눈썹에 안 좋은 부위를 상기하는 형궁입니다. 다른 부위의 관상이 안 좋았으면 마음고생이 많은 눈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이가 약간 들어갔는데 저런 상은 배우자가 심심해합니다. 눈이 잘생긴 눈이 아니고 아름다운 눈입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눈을 지니면 정이 약하고 사람들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사슴눈은 아니지만 사슴눈처럼 맑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눈에 속하여 사람들부터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눈에 속합니다. 내성적인 면도 있고 정적이고 사색적인 눈에 속하고 눈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형태라 자존심이 강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형 이상학적인 눈입니다. 처복은 좋지만 약간 외로운 성격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빈은 결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혼운입니다. 눈이 살짝 들어가면서 눈꺼풀이 얇아서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상이고 심사숙고 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눈입니다. 코는 길고 강인하여 제복이 좋은 코인데 콧등이 은근 강인하고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코의 형태가 좋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코입니다. 인중은 깊은 화기 인중입니다. 이런 인중은 이사운이 너무 강하여 자기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각과 재주가 좋은 인중이고 영적인 감각과 직감과 육감이 발달하여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눈칫밥으로 분위기를 파악을 합니다. 직업운이 좋아서 인기가 많지만 성격이 정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혼란한 곳을 싫어할 것입니다. 입은 아래로 도톰하고 적당하여 차분하고 다정다운 성격이고 입이 무거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활입술이 해서 개성이 뚜렷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입술입니다. 턱은 노년과 말년운이 좋은 턱이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가 광대는 냉철하고 사색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상이고 다정다운하고 온유한 성격입니다. 기바퀴가 특이하면서 뒤집힌 만두귀입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쥐귀와 만두귀의 복합귀입니다. 제복이 쌓이기만 하고 잘 나가지 않는 귀이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말이 무거워 상대방이 보기에는 어떤 심정인지 간파하기 힘든 내면적인 성향이 강한 4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의 삼두주름은 진하고 또렷하여 제복이 좋은 형태입니다. 삼두주름이 보통주름이면 인생이 무난하고 삼두주름이 진하면 제복이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삼두주름이 진하고 두툼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얇은 삼두주름을 지닌 사람은 많은데 삼두주름의 골이 깊게 파이고 주름 사이에 살이 두툼한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삼두주름이 두툼한 사람은 제복이 엄청납니다. 목젖이 발달하면 목소리가 좋거나 저음의 목소리이고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야 인생이 평탄합니다. 목소리는 사람의 운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인생이 평탄하고 운명이 좋고 목소리가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끊기는 사람은 운명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원빈은 전체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사천적이고 사색적이고 정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고 이상형은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이성을 좋아합니다.